명심하겠습니다. 네. 박형수 의원님 질문하시죠. 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자, 오늘 이 청문회가 우리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이게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 공수처장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정치권의 결정 당연히 존중해야죠. 법률로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통과된다라면은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될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자, 지금 공수처장이 이건 법률에 따라서 특검법에 따라서 이건 특검으로 수사가 갈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 검사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이 사건 언제 특검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겠어요? 최소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되겠다는 후보자라면은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위원장님, 제 답의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님. 네. 제 답의 그 요체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네. 의견에 동의하는 바 많습니다. 예. 자, 이제 수사권 얘기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 연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법문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 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이,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 민간 경찰 수사해야 된다. 나와 있어요. 이걸 변사 사건하고 혼동을 하니까 지금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검토해보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변사 사건 뭡니까? 사망했는데 그 사망이 자연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걸 가리는 것이 변사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자연사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사건이 살인에 의한 사건인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이거는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수사예요. 거기는 하지 말라라는 게이 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 사건이, 변사 사건 수사는 어디까지냐면, 아,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 치사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변사 사건이에요. 거기까지만 군사경찰이 조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망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가 성립되는지, 업무상 과실 치사 범죄는 어디까지 성립되는지, 이거는 일반 민간경찰에서 하라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무슨 연구가 더 필요합니까?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그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공수처장 후보로서는 열심히 연구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이 열심히 다른 해서 얘기를 그런 수사하고 부분에 재판하는 게 대해서 뭡니까? 죄의 성립 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란이 없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뭡니까? 결이 다른 게 아니라 상반되는 얘기를, 양쪽 얘기를 두고 그중에 뭐가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수십 년 해온 사람이 결이 다른 얘기라서 더 연구해 보겠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입니다. 이첩 보류 지시는 할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건이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려 있어요. 이첩 보류 지시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한테 일반적인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민간 저 법원에 기소해야 될 사건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하는 조... 지금 그 이첩 보류 지시도 지금 지금 순직 해병 사망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바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보고받은 바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또 수사 주체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예. 네, 다음 송기현 의원님 질문하시죠. 네, 후보자님 지금 순직 해병 사건에 관련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